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 단순히 가까운 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물을 마시거나 샤워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정수 처리 과정에서 우리 DNA에 좋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논쟁의 주범은 콜로이드 은입니다. 오랫동안 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미네랄인데 일부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물을 소독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이 물질이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은, 질산은, 은 나노 입자의 효과를 측정한 이전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어떤 연구도 결정적이진 않지만 연구원들은 은으로 처리된 물이 우리의 DNA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식수 수질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에는 은에 대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낮은 농도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으로 처리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DNA 손상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안전을 위해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고수해야 할지도 몰라요. 잠깐만, DNA가 대체 뭐지? 저라면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분자생물학의 진정한 원조인 디옥시리보핵산 또는 더 쉬운 약자로 DNA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생명의 구성요소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입니다. DNA는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큰 코끼리, 그리고 심지어 저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기본 사용 설명서와도 같아요. 하지만 DNA는 단순히 지침서 그 이상입니다. 할아버지의 골동품 회중시계처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최고의 가보이기도 하죠. 그 회중시계처럼 DNA는 지구상의 초기 생명체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이제 DNA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작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들이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면 눈 색깔부터 발 크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그 조각이 좀 더 많았나 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작은 퍼즐 조각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까요? 이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풀어나가고 있는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DNA가 진정한 팀플레이어라는 사실이에요. 다세포 유기체의 모든 세포는 완전한 DNA 세트를 가지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소중한 유전 암호 가닥이 매일 많은 사건 사고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세포는 단 23시간 내에 염색체에서 최대 만 건의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사고의 대부분은 간단하게 새것처럼 잘 고쳐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손상 중 일부는 돌연변이 또는 재배열이라고 하는 영구적인 오류를 초래하여 인체에 반갑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DNA는 가장 놀라운 것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소금처럼요. 기술적으로 DNA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릴 경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암울한 건 아니니까요.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손상된 부분이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손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떤 종류의 손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염분이 많은 환경에 대해 말하자면 사에 사는 할로박테리움이라는 작은 미생물이 있는데 생명공학과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작은 동물이 매우 열심히 일하는 노력파이기 때문입니다. 할로박테리움은 화성 탐사에 나선 우주 비행사들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 방사선은 우주 비행사의 세포에 있는 DNA에 해를 끼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로박테리움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데 능숙한 것으로 보이며 과학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최첨단 유전 기술을 사용하여 할로박테리움의 자가 복구 능력의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어요. 이 작은 유기체는 DNA가 완전히 조각난 후에도 전체 염색체를 재조립하여 단 몇 시간 만에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할로박테리움은 어떻게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열악한 곳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기 때문이에요. 사해어와 같이 매우 염분이 높은 수역에서 말이죠.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해양생물은 금방 쪼그라들고 사라져요. 하지만 할로박테리움은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진화해왔으며 이것이 방사능 및 기타 유형의 손상에서도 잘 살아남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일부 실험에서 연구진은 할로박테리움 세포를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시켰는데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할로박테리움 세포의 80%는 살아남아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진공 챔버를 사용하여 할로박테리움 세포를 우주와 같은 진공 상태에 노출시켰는데 작은 세포가 소금결정 안에 갇혀 추가적인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2억 5천만 년 전에 소금 퇴적물에서 할로박테리움의 살아있는 세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실이라면 화성 탐사 로버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의 데이터로 알 수 있듯이 화성 표면에 한때 소금물이 고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성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찾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소금과 바닷물은 DNA를 손상시킬 수도 있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인간의 DNA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무려 99.9%의 DNA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거의 유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멋진 미소나 멋진 머릿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저는 귀여운 보조개가 있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모든 대사를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를 차별화하고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건 바로 0.1%의 DNA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양배추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DNA는 이 잎이 많은 녹색 채소와 50%가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몸에서 양배추 잎이 도단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40억 년 전에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꽤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도 아마도 DNA 코일을 가진 작은 단세포 유기체였을 거예요. 그 후 박테리아부터 수조개의 세포를 가진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로 진화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침팬지와 보노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노보는 침팬지만큼이나 인간의 DNA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은 영장류와 약 99%의 DNA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장류와 행동과 외모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노보 게놈을 배열한 연구원들은 세 종의 DNA에서 작지만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 놀라운 생명체들이 인간과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처럼 행동하거나 닮지 않았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